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첫 세트로 독서 제재가 나왔는데 전기주의 공부한 친구들은 2014학년도 수능에서 비슷한 거 살펴본 적 있죠? 사실 당시에 이 세트를 뺄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2014학년도 예비평가, 2014학년도 6평, 9평 수능까지 나오고 이후에 다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 찬사에서 다 다루길 잘했어요. 수능 대비 강좌에서 이 독서 제재를 다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매해 초에 수능이 이렇게 변했다면서 겁주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우스워요.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는 포인트들 보면 구체적인 유사 기출 문제를 다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변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대응시켜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출 학습량이 적은 수험생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공포 마케팅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냥 전기추 1, 2 들으면 됐던 건데. 너무 광고 같나요? 이 강의는 거의 다가 전기추 1, 2를 수강한 학생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격려의 말을 한 겁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나온 이 독서 지문, 또 언제 사라질진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야, 이러한 독서 언제 하겠어요?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할 때, 이거는 1. 지식을 습득하고, 2. 비판적으로, 3.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탐구 어떻게 한다? 지식 습득하고, 비판적으로,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자, 이렇게 나열되니까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뒤에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독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독서죠.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서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제가 독서법 5가지 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목차를 보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훑어보고 선별한다. 자, 이렇게 출발하면 이어서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표면이란 것은 써져 있는 그대로를 뜻해요. 문학 공부할 때 표면에 드러난 화자 기억나죠? 그 작품의 텍스트, 활자에 화자, 나, 우리 등으로 표현되었느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여기서 표면도 그 텍스트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이거는 1번 지식을 습득하기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글의 이면, 뒷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읽기. 아, 여기 비판적으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2번, 그 다음에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읽기. 종합하여 읽는다, 종합하여 읽는다. 이거는 주제통합형 독서를 가리키죠?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훑어보고 선별한 다음에 이렇게 1, 2, 3을 한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출발 1, 2, 3. 여기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책을 통해서 새로이 알게 된 거, 이걸 연결 짓는다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게.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지금 비교대조 되는 게 보이죠? 개인을 네모라고 한다면 사회는 세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거쳐서 재구성된다. 혼자서 의미를 구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이거 기억을 가리키죠? 이러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이를 참고해서 생각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독서, 이 기억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여기서 부각은 두드러진다는 뜻이에요. 아, 기록이 중요하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이 기록이라는 것이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이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자,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깊게 탐구하기 위한 기억 독서는 학문의 탐구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고 갑자기 글이 뚝 끊겼죠? 강론, 무슨 전통, 이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이 뚝 끊겼다고요. 아, 이거 어디에 나오겠어요? 뒤에 문제화 하겠죠? 그럼 믿음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 독서의 방법이 아닌 거,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거, 이거 1번이었죠?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건 출발할 때 하는 거였죠? 비판적으로 읽는 건 2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선별, 이거 역시 출발 과정에서 하는 거였죠? 선지 없는 거 뭐밖에 없다? 3번, 종합적으로 읽기. 근데 갑자기 무슨 정서적 반응 이런 얘기하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5번이 정답.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요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연속적이지가 않게 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야,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국어 공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라는 유튜브에 찍어놓은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루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제 유튜브 한번 보길 바라고요. 하여튼 벗길이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아, 글 마지막에 강론이 이렇게 탁 연결이 되죠? 지금 이 글의 필자 이
이익은 벗끼리 서로 돕는 강론을 최고라고 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나 봐요. 이 퇴계는 뭐라고 했냐? 이 강론도 좋기는 하지만서도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강론보다 기록을 더 좋게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두 입장 간의 대조가 나타나네요. 자, 근데 이익이 아, 그 뜻이 참으로 옳대요. 그러니까 강론도 좋은데? 아, 기록도 좋아. 그래, 둘 다 좋다. 그리고 이 보기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사실 요 지문에서 마지막 문장은 없어도 됐는데 이 보기 문제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막판에 추가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에 대한 우려, 염려, 걱정은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했음을 시사한다. 이 선지가 무조건 틀린 이유 뭐죠? 아, 궁극적 목적이라 그래서 무조건 틀렸죠. 보기에는 망각에 대한 얘기가 1도 없거니와 윗 글에서 기록의 개인적 차원으로 망각의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궁극적 목적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시험장이었다면 2번에서 5번 선지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해설 강의 중이니까 뭐 하나하나 예의상 다 읽어볼게요.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는 거,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보고 강론하는 것, 이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가리킨다. 역시 맞는 말이죠. 뭔가 선지 구성에 해설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맞는 말 대잔치예요. 자, 마음속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이나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이 된다. 그런 재구성과 연결이 된다. 자, 5번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사회적 차원의 기록의 의의였죠. 3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문장 기억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 친숙해.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은행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낯설지가 않아. 자, 이에 대한 설명, 뭐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 없죠?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내가 반성하는 것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학습했던 경험과 결부, 연결하여 독서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 돌아면서 이렇게 연결지어 확인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뭐 독서계획을 세우는 거 없고 지속적 독서의 중요성 인식하는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2014년도 수능을 보면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내용 확인 문제, 보기 문제. 이 모의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는 내용 확인 문제, 보기 문제 이거밖에 없거든요. 3번은 아마도 이것저것 출제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모자라서 그래서 그냥 깍두기로 넣은 거 아닌가. 사실 없어도 되는 문제인데 뭐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독서 지문이 나온다면 출제자들이 예열 지문을 줬구나 하면서 뭐 가볍게 읽고 풀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지문.